오늘은 아무래도 캠핑카가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어떤 생각과 고민과 과정을 거쳐 집 대신 캠핑버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캠핑카 구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잠깐 일상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굴삭이 현장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자면, 현장 일을 배우는 건 재밌었지만 나중에 이 일을 제 개인 사업으로 뛰어들게 될 때 어떤 이유로 벽에 부딪혀서 그만두게 될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굴삭이 부기사 일을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계기는 뜬금없게도 그 당시 애인이 생겼고, 그 애인이랑 주말에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안 된다, 너 주말에 일하러 와야 된다, 너 안 나오면 인력 불러야 된다, 이번 주말에 일 안 나오고 놀러 갈 거면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근데 제 부기사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한 저였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제 인생에 온갖 수만 가지 고민이 시작됐단 말이죠. 일단 부산에 전세 원룸을 얻어 2년치 계약을 할 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1년 동안 항만에서 일하면서 굴삭기 일로 배워놓고 돈도 모아둔 다음 레이 팔고 댕이 양인들은 지인이나 가족 친척한테 맡겨놓고 남은 1년 동안 바이크를 타고 세계 각지를 여행해본 다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워홀을 준비하던, 취업비자를 알아보던, 외국에 나가 살 계획이라는 걸 해뒀던 상태였습니다. 그 세계일주와 외국 이민이라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이었고, 키우던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어떤 연애를 하던 그것조차 끝내고 한국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각오를 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늘 그렇듯 항상 원하는 대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아이들을 어디 맡겨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혼자서 바이크 한 대로 떠나기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게 생겨버렸고, 동물들과 애인을 다 데리고 세계를 돌아보기엔 바이크라는 수단은 불가능하게 됐죠. 일단 이 정도가 굴삭기 현장 일을 그만둘 시기에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일보다 더 중요했던 연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과거 경험까지 다 통틀어 제 연애관이란 걸 돌이켜 본다면 딱히 여성 외모라던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성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죠.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 여행, 캠핑 같은 거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했고, 저와 같은 만족, 같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지가 먼저였어요. 이전까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언젠간 세계일주를 떠날 땐 그 연애를 끝내고 갈 생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같이 캠핑을 다니고 싶은데 집이 엄격히 예약을 못한다면 혼자 캠핑을 가야 되고 같은 즐거움을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이 바이크 타고 경치 구경하며 달리고 싶은데 바이크 타는 걸 무서워한다면 억지로 타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달리면 당연히 외인이 있어도 더 외롭게 됩니다. 취미를 이해까지밖에 못해주는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 이해는 외로움이 되고 곧 아쉬움과 불만으로 변하게 되어 갈등으로 번집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그런 관계에서 진지함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래도 혼자는 외롭고 고독하기에 끊임없이 연애를 갈구합니다.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저한테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뿐, 멘탈에 철판 깔고 몇십 명한테 몇십 번이고 말 걸고 대화하고 수없이 시도를 하다 보면 그 몇십 명 중에 한 명은 어찌저찌 연결이 되더라고요. 멘탈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인연이 돼서 어찌저찌 만나보는데 의외로 마음이 잘 맞는 듯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바이크를 타며 바람 맞고 달리는 걸 같이 재밌어 해줬고, 함께 차 타고 여행 다니며 캠핑하는 걸 만족해줬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진지함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놓치기 싫은, 오래가고 싶은 약간의 책임감? 그런 비스무리한 거? 평소에 제 캠핑 장비는 기본 베이스가 바이크 캠핑에 세팅되어 있고, 레이 차박을 해도 크게 변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장비가 그 장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변해버렸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잘 놀 수 있는 저렴한 가성비 1.5인분 세팅에서 레이 차박으로 두 명이서 편하게 놀 수 있게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솔캠에서 커플캠으로 변경된 세팅은 너무도 큰 만족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손잡고 경치를 보고 산과 바다를 보고 별을 보고 제 요리를 맛있게 먹어줬던 그 캠핑의 기억은 저 혼자 다녔던 온갖 솔캠의 기억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초반에 각종 덩치 큰 비싼 캠핑카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경차인 레이로 차박을 하는 게 전혀 끌리지 않았고 부럽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유튜브란 걸 보다 보니 이게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유명하신 캠핑카 생존기 레춘씨 영상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캠핑카 생활도 해볼만 하겠는데? 르노 마스터 캠핑카에 BMW 바이크를 싣고 다니고 거기에 전동보드랑 자전거까지 넣어 다니는 풀소유 캠핑카를 보고 바이크를 캠핑카에 넣는 게 가능하네? 좋아, 저거 나도 해봐야겠어. 캠핑카로 미국을 돌아다니며 캠핑카 라이프를 즐기는 미국인들을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채널인 로봇하고 방랑생활을 보고 역시 넓은 땅을 가진 나라는 저런 게 가능하군, 나도 저기로 와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졌어. 직접 카운티 버스를 구매 다 뜯어내고 개조하며 만들며 그 영상은 꾸준히 올리고 있는 백패킹 튜너님 영상을 보고
저걸 저렇게 직접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나도 해봐야겠는데? 내 입맛대로 만들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겠어. 이렇게 한번 살다가는 내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미련 없이 살다가 자는 무적의 모험가 캡틴 또라이는 자연스럽게 캠핑카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핑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지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캠핑카를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집 대신 캠핑 버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캡틴 또라이의 움직이는 집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캠핑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이것저것 개조하던 시기 중에 연애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헬멧을 선물해주면서 여친을 바이크에 입문시키기 위해 운전면허를 따게 하려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끝까지 운전면허에 손을 대려하지 않아 약속을 안 지키네 어쩌네 싸우고 몇 차례 싸우다가 결국은 끝나게 된 뒷이야기. 나이도 어렸지만 정신도 어렸고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저만 진지했던 거죠. 유치원 교사 일을 하던 아이였는데 연애하다가 어찌저찌 그렇고 그렇게 되다보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잠 깨워줘, 아침에서 먹여줘, 씻겨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나서 출근하는 일이 많다보니 이게 유치원 교사랑 연애하는 건지 내가 유치원생을 키우고 먹여 살리는 건지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뭐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죠. 여친이 있을 땐 여친한테만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잘해주고 여친이 없을 땐 여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까이고 다닙니다. 까이고 까이고 또 까이다 보면 언젠가 생기겠죠 뭐. 사실 캠핑카 이야기가 넘어와서 보통은 캠핑카라고 하면 은퇴하고 퇴직해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20대라는 나이에 집 대신 캠핑카를 구매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그렇기에 재택근무. 저는 현장을 배우러 가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차창 밖으로 튕겨나와 도로 위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출근하기가 무섭고 싫었어요. 출근하기 싫어서 출근도 퇴근도 안 해도 될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장비를 집에 가져올 수 없다면 중장비가 있는 곳에 집을 놔두면 되잖아요. 적어도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은 안 들게 됩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서 쉴 수가 있게 되죠.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 써주고 싶었습니다. 일한답시고 이틀에 36시간씩 집을 비우다 보니 아이들에게 소홀해져 너무 미안했었어요. 회사 앞에 집을 두고 아침 저녁 쉬는 시간 밥 시간마다 집에 와서 산책도 시켜주고 케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일한다고 집 비우는데 쉬는 날엔 또 놀러간다고 집을 비워요. 레이로 사람 둘, 댕이 둘, 양이 둘을 데리고 놀러가기엔 많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라면? 아이들에게 제공할 물이나 화장실을 꾸미는데 충분히 공간이 생깁니다. 놀러다니면서도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게 되죠.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거주지 근처의 회사로 취직자를 알아본다던가 취직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게 됩니다. 기숙사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취직한 회사 일이 본인과 안 맞거나 이직을 고려하게 되면 지역에 제약이 있고 집을 구해 옮기기도 쉽지 않죠. 캠핑카가 있다면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주차자리와 물 공급, 전기 공급만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회사라도 자리만 있다면 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해볼 건데? 격오지, 도서지역, 산골짜기, 외진 곳, 시골 구석 어디든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거주 인프라가 안 돼 있어 사람 구하기 힘든 곳, 광산이나 석산이나 채석장 같은 곳에서 중장비 기사로도 일할 수 있고 회사에 상시 상주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잠시 필요한 일, 새벽이나 밤늦게 물건을 받거나 보내는 상하차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거점항해, 고속도로 타고 장거리 바이크 투어 가능! 국내에서 아직 바이크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에 바이크를 싣고 다니면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되죠. 국도를 타고 멀고 험한 길로 돌고 돌아다녔던 기존 장거리 투어 대신 캠핑카에 바이크를 싣고 뿅. 고속도로에 올려서 목적지에 도착해 베이스 기지로 삼고 그 주역 주변을 바이크 타고 여행하며 구석구석 여유롭게 더 편안하게 다양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점 항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의외로 그걸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쳐 키워내 성인되면 독립해 떠나갈 사람 자식보다는 비록 수명은 짧을지언정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고 계속해서 나에게 의지해주는 반려동물들이 더 좋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로 살아가는 부부. 저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찾아 같이 살면서 은퇴할 나이까지 돈을 모으고 나이 들면 그 돈으로 계속해서 캠핑카 라이프를 즐기면서 많은 여행을 하다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시점에서 저는 캠핑카를 구매해 개조하면서 집 대신 거주한 지 4개월 차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걱정을 했는데 며칠 살아보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요. 불편한 건 딱히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정말 만족스럽고 즐겁습니다. 그 좋은 걸 같이 즐길 여성만 구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자작으로 캠핑카를 개조하고 꾸미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기로 하죠.